그럼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만큼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 하는 조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내일 그 조례 과정에서 이제 공청회를 갖고 있는데 네.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요. 네. 전면 개정안을 제가 이제 발의해 놓은 네.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결정 방식을 경매에 의해서 가격 결정해요. 네. 소비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가격 결정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것은 당일 수급량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5천 했던 것이 내일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네. 뭐 2천, 3천 원 막 다운되고 또 물량이 좀 줄면 네. 확 가격이 뜨는. 예, 네. 이런 경매제들은 폐단과 모순을 좀 제거하려면은 네. 새로운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유통 단계도 줄일 수 있고 경매제를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을 미리 사전에 계약 재배하고 사전에 출하자하고 이 상인이 협상해서 가격을 미리 사전에 수량과 가격 결정해서 이제 네. 공급을 받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농가 입장에서도 네. 이제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죠. 그래서 그런 그 조례를 갖다가 제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의원으로서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제 봉사 정치인 것 같아요. 네. 봉사 정치의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상당히 좀 우쭐해진달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약자를 배려하고 돌볼 네. 수 있는 봉사 정신이 몇 파트에 깔려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정치인이 되신다면 정말 아, 최고가 아닐까. 아, 이거 그런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좀 어머니 품속 같이 좀 따뜻하고 네. 좀 이런 포근한 그런 서울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 그러면은 청년들이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다 모이잖아요. 서울 청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그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좀 못 사는 세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주거 문제랄지 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청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따뜻히 부동한 네.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희 이제 메이드 인 서울의 목표입니다. 말만 들어도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서울. 네. 삭막한 도시지만 따뜻한 서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오늘 이태성 의원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좀 유쾌하고 즐거웠던 시간 같고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원 되기까지의 이제 결심, 네. 과정도 좀 되돌아보면서 아, 제가 이제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네. 들었고 앞으로도 더 제가 또 분발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좀 생각도 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된 즐겁고 유쾌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시 말고 이제는 아침 5시 반으로 네, 네 열심히 더 뛰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